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출범시킨 드루킹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2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감추어진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내부대표가 얘기했다시피 그동안에 경찰들은 무엇을 했는지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걱정한 대로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하고 하는 것을 방조, 협조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고 이게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번 그 특검은 과거에 소위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박영수 특검에 비해서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아직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특검이기 때문일지는 몰라도 드루킹 특검의 고군분투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지난 3월에 청와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기무사 문건을 뜬금없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언론에다 공표를 해서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면서 혹시 드루킹이 크게 사건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도 국민 여러분께서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지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